에어컨은 좋은데. 산란은 크게 방해되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베스터에서 동물성 미끼가 버티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호족권에 비한다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며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. 5번 5번 상급이냐, 영광급이냐. 야. 우와. 한 마리 했습니다. 장성급 붕어를 포획하는데 성공했습니다. 처음에는 거의 뭐 오차급 정도까지 생각을 했었어요.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보통 뭐 웬만한 사자도 그냥 끄집어낼 수 있는데 이거는 최고도 좋고 뭐 힘이 처음 힘 쓰는 게 너무 다른 붕어들하고는 틀리더라고요. 느낌이 야 이거는 무조건 오자 가깝지 않든 아니면 오자가 넘겠다. 이 정도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. 40 후반은 좋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42cm에 그칩니다. 초저녁에 활성도가 좋을 것 같아서 뭐 준척급 한수 나오고 그리고 내심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한 새벽 2시가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. 단 한 번의 입질로 정말 멋진 붕어를 발에 낚은 것 같습니다. 우와!